언니 있어? 너왜 이렇게 말? 잠깐만, 잠깐만. 씨 아니세요? 아?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출연 가능해? 정수무리라고 해서 성격은 연습 쪽에 가깝거든요. 연습과 같은 저희가 만들어낸 누룩이고요. 얘는 어떤 법처럼 보이세요? 삼각대 최초 찹쌀? 네 맞습니다. 찹쌀. 찹쌀인데 일반적으로 밥을 한 게 아니라 이 생 찹쌀 그대로 지금 이제 쪄낸 거예요. 얘 이름은 고두밥입니다. 고두밥? 네. 혹시 왜 찍은지 이유를 혹시 맞춰보세요.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기. 수분 함량 증가시키기. 모르겠어요. 발효가 되는 걸 감안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의 절반이죠. 그 물에 딱 절반만 넣어주시면. 이유가 온. 조금 이런 감이 있죠. 맞고요. 저희 제품이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경고형도 있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먹어도 돼요? 아, 네, 마셔. 왜 배고라서 짜먹어가? 역시 한국인이란. 여기 있다가 얘 탁주도 마실 건데 드셔보시고 어떤 게 나을까? 어, 멋있다. 사람들은 샴페인 같다 생각합니다. 샴페인은 물의 절반만 따를 쌀을 저어주시는데 포인트는 쌀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걸 가볍게 저어주셔야지 막 찌고 살살살 하면은 조금 더 잘 풀립니다. 축 같은 경우는 먹지 네 너가 잘한다. 일주일에 몇 병이나 드세요? 막걸리 이름 뜻 어떤 분들 혹시 저희 유튜브 있었어요? 막걸리 뜻 막걸리 뜻이요? 네. 막걸리는 걸음, 후걸의 글자를 쓰죠. 호걸이요? 네. 호걸을 할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호걸 막 드립대회 하지. 아니요 호걸 할때 아니에요? 바로 란 뜻입니다. 지금 바로 마구잡이로 불러낸 술이라 해서 막걸리인데 포인트는 있다고 제가 병원에 넣으셨나요? 오, 굉장히 잘 풀리셨네요. 그러면 여기 딸이 좀 더 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네, 단어 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미를 지금 다 드셨네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술을 한번 네 과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 가보니까 잘 먹어요. 어 지금 되게 좋다. 그 괜찮아. 잘 저어주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안 저어도 뭔가 굳거나 하는 거예요? 젓는 게 포인트예요? 그 저어주는 이유가 지금 조금 뭉쳐 있잖아요. 네네. 살살 풀어주기 위함인데 사실 뿌른 상태에서 해주면은 더 잘 풀려서 계속 연거 풀어. 여기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여기 많은 연구야. 네. 이게 어떠세요? 나는 이거다. 이게 진짜 술 맛이다. 탄산은 가짜 백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진또백이야, 진또백. 진또백이. 이게 한국 술이지. 그치? 너무 맛있다. 오늘 만드실 스타일이 특유의 형태예요. 다행이에요. 보통은 손맛걸리 탄산감이 조금 더 있는 걸 선호하시는데요. 굉장히 술을 즐길 줄 아시나 봐요. 이게 내 술이 몇 도 정도로 뽑힐까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대략 몇 도 정도로 뽑힐까요? 대략? 네. 그냥 뭐 소주 뭐 25도? 25도? 네. 25도까지 조금 힘들고요. 아 그래요? 15도에서 16도 사이 정도로 뽑힐 겁니다. 이런 상으로는 20도 이상 뽑힐 수 있긴 합니다. 이런 향으로 너무 좋다. 어떤 일이 오십니까? 아니 그냥 뽑힐 수 있다는 게? 아니 지금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렇게 뭐 남아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니까 네 기분 좋아졌어. 세 개 줄을 다 끝냈고 세 개 줄이요. 이거만 큰일 났어. 이거는 저희 청주거든요. 크라우디 펀딩으로 만들어서 만든 건데 아직은 시중에 출시되진 않았어요. 오 진짜요? 이번 자리에 특별히 한번 대박.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어요. 청주요? 이건 청주잔이죠? 네네 맞아요. 여기 큰데 받으셔도 괜찮긴 한데 얘도 받아. 마셔보고 그러네. 많이 주세요. 마디즈. 네. 대박. 이거 진짜야. 너 진짜 전통주 중류. 그럼 술독이나 아니신가요? 그런 거 내가 네, 그런 거 봤는데. 그래 이거 닦아드릴게요. 이게 진짜 보인다. 자꾸 너 진짜 보인다. 그래? 진짜요? 와 맛있다. 맛있다. 나는 다른 거 싫어. 이런 게 진짜지. 튀기 먹고 싶다. 무슨 게? 전주지. 아, 무지인데 있는 이거 호박 모양 그대로 살려가지고 지금 호박 같은 게? 호박전? 그런데 진짜 그렇지. 어떠세요? 청주 향은? 이게 진짜 되게 이게 갈대 같은 여자예요. 아. 오늘 만드시게 되면은 오늘 만드신 술로도 충분히 충주 스타일을 즐길 수 있어요.
잊어버리겠다. 집에서도 자주 해주셔도 됩니다. 물을 한번 따라낸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더 펴서 천천히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다 넣고 넣는 거예요? 네, 이제 침전물이 조금 있잖아요. 헹궈서 나머지까지 다 넣어드리려고 제가 이걸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밥은 이제 숟가락으로 떠서 넣어주시고. 네. 이게 알코올인데 에탄올은 머리를 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발효 기간을 충분히. 어떤 분들은 위스키 같은 증류제 드시면 다음 날이 깔끔해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 않나요? 네. 발효 기간이 아 그러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일리 있는 거예요. 발효 기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에탄올이 다 날아가서 머리 아픈 성분이 없어지거든요. 예전에는 막걸리 가깝잖아요. 1초 1초 물을 전부 다 넣어줘요. 류 종류 진행 인증용 배지 받았고요. 네. 맛을 즐기시는 방법들. 어, 네. 하우스 맥주도 있는데 막걸리 보면 맛있겠다 이것도. 그러게. 식초 막걸리. 자, 건배. 네, 한 번 더. 재밌네. 원 마차 딸기잼이랑요. 네.